요거. 밑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이 부분 궁금하죠? 이 부분. 요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했나? 요거는 지금 보니까 그냥 이미지네요, 이미지. 요거는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속성들 봐서는, 예,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런 거 있는 거 봐서는 이미지예요.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요거. 요거는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이거 포지션, 예, 앱솔루트. 예, 포지션 앱솔루트 관련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면, 예, 호버 했을 때, 손 호버 했을 때 보여주기. 예, 손 호버 했을 때 보여주기. 이거 구조를 잘 짜야 될것 같은 게, 리스트. 여기다가 div. 팝업.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까 여기 여기 뾰족한 거, 말풍선 뾰족한 부분은, 예, 이미지였죠? 그 다음에 before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는 복사해서, 예, 이런 거 그냥 p 태그 쓰셔도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h 태그와 p 태그 이런 식으로. 예, 헤더와 그 다음에 문단, 예, 글자 적혀져 있는 것도 굳이 다 div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의미, 이것도 시멘틱 태그라고 할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다 하죠. 예. 똑같이 만드는 거를 진짜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5월 17일부터는 요거 사라지는데 지금 5월 8일이거든요. 예, 조금 이따 사라질 텐데, 예, 혹시나 이거 실제에서 사라지더라도 제가 이거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팝업. 예, 팝업 때문에 지금 또 깨진다. 그렇죠? 팝업 때문에 깨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이거. 이한테 아이디를 하나 줄게요. 예, 왜냐면 제가 요거 선택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거 클래스 같은 거 선택할 때 CSS에서 선택할 때 아이디 먼저 나오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거 선택하고 싶은데 뭔가 여기에 아이디가 하나 있으면, 예, 샵 네브모어.팝업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브모어 뭐. 그러면, 예, 평소에는 없어야 되잖아요? 평소에는 제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샵 네브모어, 네브모어의 팝업은 평소에는 디스플레이 논. 예, 요런 거는 디스플레이 논 해도 될것 같아요. 굳이 스크린 리더기에서 안 나와도 되는 내용은 디스플레이 논 해도 되거든요. 스크린 리더에서 안 나와도 되는 내용. 이렇게 하고, 대신에 네브모어에다가 호버한 경우, 예, 손을 올린 경우에는 다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예, 인라인 블록으로 할까요? 인라인 플렉스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예, 이제 손 올리면 얘가 뜨는데, 얘 때문에 지금 레이아웃이 다 깨지죠. 예, 손 올렸더니 레이아웃이 다 깨져버려요. 그럴 때는 잠깐 얘를, 예, 포지션 앱솔루트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저희가 이거 앱솔루트 하려고 이거 추가를 한 거라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뜨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면 좋은 점이, 이 앱솔루트인 얘네들 있죠? 이 앱솔루트인 팝업은, 예, 더 이상, 예, 기존 레이아웃을 건들지 않아요. 그냥 이 위에 따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더니 여기 위에 이렇게 더 이상 이 기존 레이아웃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여기에 배치가 되죠. 포지션 앱솔루트는 이렇게, 예, 원래는 이런 요소들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쌓여요. 예, 저희가 태그 입력하는 순서대로, 예, 그렇게 쌓이는데, 포지션 앱솔루트는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냥 자유롭게 위치하게 돼요. 다른 레이아웃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포지션 렐러티브 할 때는 그 위치에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걸 주면, 예, 제자리 걸음하듯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포지션 앱솔루트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거를 주면 어떻게 되냐? 예, 저희가 여기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고 예,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고 레프트 0을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0. 그러면 예, 뜬금없이 완전 왼쪽에 붙어버리죠. 그리고 탑 0을 하면 예, 갑자기 뜬금없이 예, 제일 위쪽에 붙어버리죠. 제일 왼쪽, 제일 위쪽 이렇게 붙은 거예요. 제일 왼쪽, 제일 위쪽.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는 기준점이 예, 기준점이 여기 HTML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가장 왼쪽 위 구석이에요.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는 기본적으로 레프트 0, 탑0 하면 예, 왼쪽 구석에 붙습니다. 근데 아까 레프트랑 탑을 없앴으면 예, 왜 여기에 붙을까요? 이거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얘네 네 가지를 전부 다안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그냥 스태틱이었을 때, 예, 스태틱이었을 때 여기에 붙잖아요. 예, 스태틱이었을 때 여기에 붙었으면 앱솔루트였을 때도 예,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긴 합니다. 다만 다른 레이아웃에 방해를 안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 혹시나 여기 이 레프트 탑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라 그랬죠? 앱솔루트는 이 기준점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는 방법은 바로 포지션 스태틱. 예.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안 주면 포지션 스태틱이거든요. 포지션 스태틱이 아니게 만들면 돼요. 예. 그 기준점을 포지션 스태틱이 아니게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UL 태그, UL 태그의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기준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UL 태그에다가 포지션 relative를 한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 여기죠. UL 태그의 왼쪽 모서리. 예,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돼서 딱손 올렸을 때 아이고, 아이고. 예, 손 올렸을 때 여기가 아니라 팝업에 그거 줘야죠. 예, 여기서 left top 이렇게 주면 이 예, left top의 기준점이 예, 여기가 돼요. 여기. 손 올리면 예. 그쵸? 눌리면 여기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 중에 포지션 스태틱이 아닌 애가 있다. 뭐 렐러티브든 앱솔루트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기준점이 되고 만약에 부모들이 전부 다 포지션 스태틱이다. 그러면 여기 HTML 왼쪽 위 여기 모서리가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에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전부 다 없다 하면 원래 있어야 될 위치. 그냥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예,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지우고, 저희는 예, 포지션 앱솔루트 예, 요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죠. 여기, 여기이면 생각을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예, 일단 기준점을 여기다가 두든지, 예, 여기다가 두든지, 아니면 기준점을 리스트 여기다가 둬도 될것 같아요. 예,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 가까운 데다가 앱솔루트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만드는 건 뭐라 그랬죠? 예, 보통 포지션 렐러티브를 많이 줘요. 저희는 여기 이 리스트 예, 기준점은 얘의 부모인 애들 중에서만 하나 골라야 됩니다. 예, 여기니까 내부 모어 예, 내부 모어에다가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샵 내부 모어는 포지션 예, 렐러티브 그리고 얘는 여기서도 이렇게 예, 포지션 앱솔루트 굳이 여기다가 안 주고 포지션 앱솔루트를 여기다 바로 줘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예, 일단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에 위치하는데 얘를 어떻게 예, 조금씩 옆으로 옮겨주면 돼요. 저희가 이걸 원하는 거니까 내부 모어가 아니라 팝업 레프트는 0 이렇게 해보면 네, 여기에 위치하네요. 여기에 위치하고 조금씩 더 옮겨요. 마이너스 200픽셀. 그럼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옮겨주면 되는데, 예, 여러분들 매번 이거 손 올렸다 뗐다 하면서 위치 잡지 마시고, 예, 처음부터 여기. false state에서, 예, 이거 제가 자주 썼던 거 있죠? 그래서 false state에서 hover. hover 하면, 예, 항상 hover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자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위치 고정시켜 놓고, 열심히 위치를 잡으세요. 위치 잡는 것도 좋은데, 일단
어느 정도? 위스 332. 기본적인 거는 근데 좀 해놓고 가는 게 좋겠네요. 위스 332.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레터 스페이싱, 박스 섀도우. 그 다음에 패딩. 얘네는 전부 다 복사.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넣어놓고 팝업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웹핏 앞에 붙은 애들 있잖아요. 웹핏. 얘네들은 그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해서 혹시나 다른 브라우저에서 깨질까봐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점점 더 이런 거 앞에 웹핏 또는 뭐 이런 MS 이런 거 붙은 것들 있거든요. 요런 거 점점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안 쓰셔도 돼요. 다시 이거를 호버로 만들어 놓고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보죠. 요거를 레프트를 마이너스 200픽셀 이 정도? 372인데? 372네요. 332가 아니라 372구만. 372니까 저도 372. 372로 바꾸고. 372로 바꿨더니 너무 왼쪽인가? 요 끝선에 맞추자. 그러면 이거 맞추기도 쉽지가 않네요. 좀더딱 가려질 정도. 그 다음에 탑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지? 딱요 정도인가? 이 꽁지가 딱 더보기에 1픽셀 정도 떨어질 정도니까 한요 정도? 일단 요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 372.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기준점이 포지션 렐러티브라 그랬어요. 포지션 렐러티브가 기준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꽁지도 하나 달아줘요. 꽁지는 여기서 얘인데,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호버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호버. 얘가 아니네. 요거 안 되네요. 요게. 가끔씩 이게 호버 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 호버 처리가 안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직접 딱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 CSS 같은 거를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before니까 저도 여기다가 샵 nav more pop up before. 여기도 좋은 교재가 하나 나온 게 before 있죠, before.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인데 비포의 부모가 얘거든요. 이게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준점은 요게 되겠죠. 스태틱이 아닌 애니까 이 비포의 기준점은 여기가 됩니다. 요거 한번 다시 보시면 하면 꽁지가 어디 갔지? 꽁지가 안 달렸나? 아, 저장. 네, 비포가 안 생기네요, 지금. 비포가 생겨야 되는데. 컨텐트 있고. 보통 컨텐트 없을 때안 생겼는데. 비포가 안 되면 애프터라도 탑 0, 레프트 0 하면 기준점에 딱 붙어야 된다. 그걸 빼먹었냐. 요거. 이미지가 있어야죠, 이미지. 여기 요거 백그라운드 이미지 요게 있어야죠. 그러면 저희 요기 지금 생겼죠. 부모 팝업이 포지션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부모 팝업이 포지션 앱솔루트니까 지금 저 꽁다리도 부모 팝업의 왼쪽 끝 왼쪽 위 거기 기준으로 레프트 0, 탑 0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위치를 또 바꿔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부모를 바꾸려면
after 이거를 left 대신에 예를 들어 right 32 그다음에 top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한 방에 찾았냐면 예, 사실 봤어요. 예, top right 값을 예, 여기 네이버에서 똑같은 값을 봤습니다. 예, 봐서 찾은 거예요, 저도. top 아 right 21이네. 예,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21 픽셀. 이거 이제 다시 before로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before. 그러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 팝업을 좀 올려도 되겠다. 팝업을 top 33. 네, 딱요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얘네들 색깔이랑 공간 그것만 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14, 17 네, 이런 거 복사. 예, 글꼴 관련된 건 그냥 복사할게요. 그 다음에 예,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한테는 여백이 너무 많아요. 여백 예, 여백들이 너무 많거든요. H3랑 P 이런 거 여백들이 있어서 그런 것만 예, H3 내부 뭐 팝업 H3 마진요. 그 다음에 P에도 마진이 있을 거라서 없애주고 넣어주고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좀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뭔가 다른데? 예, 여기는 볼드면 안 되고 여기가 볼드여야 되고 글자 크기도 왜 다르지? 14 14 13 14 13 다른 거 확인. P는 이렇게 가야 되고. 아, H6였나요? 네, H6. 선택자 잘. 이렇게 하면 예, 비슷해졌다. 네, 비슷해졌고 마지막에 여기 새로운 메인 PC 보러 가기. 네, 이런 거 디스플레이 눈을 끈 다음에 이렇게 가서 예, CS 스크림 아이콘 선택해 주기. 내부 뭐 팝업 디브 비포.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애프터도 넣어줘야 되나? 네, 애프터도 화살표인데 네, 화살표도 같이 디스플레이 눈 풀어주고 저희 화살표를 네, 여기서 애프터 화살표도 선택을 해서 네, 아 비포에 컨텐츠 자꾸 빼먹네요. 컨텐츠 그 다음에 내부 뭐 팝업 div 애프터에서 얘네들 넣어주고 컨텐츠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사이즈 딱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되고 div의 CSS 예, 이것도 예, CSS들이 정말 많죠. 예. 근데 다 적용해야 진짜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보기가 원래 선이 아, 제가 한 거구나. 새로운 메인 PC 보러 가기. 왜 적용이 안 되지? div 아 팝업 그냥 오타 조심 예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좀 차이가 나는데 일단 마진 탑 있고
얘는 버티컬 얼라인 탑, 얘는 마진 레프트 2, 4, 2, 4, 2, 5, 4, 2. 예, 일단 5, 4, 2 주고, 5, 4, 2. 5, 4, 2. 팝업에 끄고, 예. 예, 끄고, 예, 항상, 예, 편한 상태에서 하세요. 예, 자꾸 막 손 올렸다, 예, 손 올렸다 뗐다 하지 말고, 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놨고, 4. 버티컬 라인 어떻게 하나, 버티컬 라인 탑. 마진 라이트 4픽셀 이렇게. 그러면 비포 이렇게 하고, 얘는 마진 레프트 2픽셀 그러면 예.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다. 얘가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쟤만 살짝 내려주면 되겠다. 얘만 버티컬 얼라인을 버티컬 얼라인을 마이너스 1픽셀 예, 내려갔고 다시 보면 네네 딱 맞네요.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